마님, 예진아 씨 왔습니다요. 들라 해라. 앉거라. 얼굴이 이리 곱게 피는 걸 보니 이제 시집갈 때가 된 모양이구나. 오늘 매파를 불러 도지원처를 부탁했는데 이 다음에는 널 맡겨야겠다. 전 아직... 아직이라니 이미 혼기가 찬 나인데. 사실 나는 도지보다는 네 혼사가 더 큰 걱정이구나. 도지야 장차 내 위원에 들어갈 몸이니 양반가에서도 탐을 낸다마는 네 처지는 안쓰럽고 딱해. 네 부친이 한때는 삼남에서 이름을 떨친 명이라고는 하나 과거짓살 뿐 지금은 혈혈단신 혼자가 아니더냐. 사람의 마음이 그저 권세 아니면 재물로 기우니 네 처지를 보고 선뜻 나설 혼처는 쉽지 않을 게야. 허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니 필히 좋은 혼처를 골라서 시집 보낼 게야. 부친이 한때는 삼남에서 이름을 떨친 명이라고는 하나 과거짓살 뿐 지금은 혈혈단신 혼자가 아니더냐. 사람의 마음이 그저 권세 아니면 재물로 기우니 네 처지를 보고 선뜻 나설 혼처는 쉽지 않을 게야. 예진아, 앉아라. 아니, 안색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아닙니다. 내가 한 말 생각해 보았느냐? 이제 곧 아버님 어머님께 너와의 혼사를 말씀드릴 참이다. 아니들 말입니다. 예진아. 간밤에 제게 하신 말씀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술에 취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이라 그리 생각하겠습니다. 난 술주정을 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겠느냐. 오라버니와 전 온누이처럼 자랐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저와 혼인한다 하시면 지금껏 오갈 데 없는 저를 거두고 보살펴 주신 스승님과 마님께 누를 끼칠 것입니다. 당차는 소리. 아버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널 아끼시지 않느냐. 우리 둘의 혼례를 바라고 계실 게다. 두 분께는 내가 승낙을 받을 것이니 넌 날 믿고 따르면 돼. 안 될 일입니다. 오라버님께서는 장차 내 이혼에 나갈 뿐이니 그의 합당은 혼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 내조를 받으세요. 예진아. 네 마음이 안 따르는 것이야. 그런 게야. 그렇구나. 너에게 그저 난 오라비일 뿐 남정란 아니라는 것이구나. 네가 지금 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오라버니. 언제라도 기다릴 것이야.
아이고. 그렇지. 날씨 좋다. 날씨 좋아. 아, 아니 그 이쪽으로 깔려니까 힘들어 안 해봤나? 양태야. 형이야. 어. 잠깐만. 그렇지. 참깨는 호마, 백유는 신참깨, 안방은 기러기 기름, 해마는 찰개구리, 복숭아씨는 도해김, 승마는 해독을 하며 헛것에 들린 증상을 없앤다. 차전자는 눈을 밝게 하고 간의 풍열과 풍독이 위로 치밀어 눈에 핏발이 솟고 무슨 치료한다. 이 약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 아직 청궁이라 합니다. 오래된 어혈을 풀어헤치고 조혈 작용을 하지요. 정수리와 속골이 아픈데도 쓰입니다. 이건 세종대왕 때 찬집된 향약집성방인데 중국 의서와는 달리 우리 향토에서 나는 약재의 효능이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맹문동은 심장을 보호하고 배를 시원하게 하며 정신을 진정시키며 맥의 기운을 안정시킨다. 아이고, 아이고. 아, 다녀왔습니다. 애를 썼네. 어디 좀 보세요. 아, 예. 아니, 이게 뭔가? 한날 한시에 나가 약초를 캤는데 자는 왜 이리 작은 게야? 저 아직 산세에 익숙치 않아서. 그걸 핑계라고 늘어놓는 게인가? 물지개나 치고 허드렛 일이나 할 사람한테 약초꾼 소임을 맡겼으면은 내 면을 봐서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때려치우게! 웬 소란들이냐? 무슨 일이야? 예, 저 허준이가 약초를 캐러 갔다가 딴짓만 하다 돌아온 터라 도지도리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누가 캔? 예, 저 소인입니다. 약초를 못 찾았다면 모르되 찾았다면 이런 정성으로 캐야 한다. 너무 작아서 약재로 쓸 거리는 못 됩니다. 신출락인데 어찌 좋은 물건을 찾아내야겠느냐. 허나 도라지 한 뿌리라도 산삼을 보듯이 이렇게 신락 같은 작은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애써 캐낸 정성을 말하니야. 이따위 건성으로 캐올 거면 그 양이 많은데 못하겠느냐. 약은 정성이라고 했느니.